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7년 전 한 바이러스의 표본을 구하게 됩니다. 이 표본은 2012년에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폐강산에서 얻은 박쥐 배설물을 청소한 6명의 남성이 심한 폐렴에 걸리고 난 다음에 얻은 표본이었는데요. 당시 환자들은 각종 고열과 두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생사를 오갔습니다. 결국 6명의 남성 중 3명이 사망을 했죠. 당시 병원에서는 이 병에 대한 확실한 병명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질병이었죠. 이 질병이 중국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보고되자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 보고를 기밀로 붙이고 과학자들을 보내 이 질병을 연구토록 명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박쥐들의 집단 서식처인 폐광산에서 채취한 표본들을 2013년에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 내게 되었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그 폐광산 안에 질병의 원인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자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폐광산에서 얻은 표본 내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류가 처음 발견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RATG13 바이러스였죠.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는 중국 과학원 산하에 있는 바이러스학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새로 발병하는 전염병이나 돌발 전염병의 예방 통제 능력 강화, 항바이러스 약물 및 백신 연구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RATG13 바이러스를 연구하기로 하게 됩니다. RATG13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높은 변이율과 환경 적응률이 좋아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시킨다는 특징이 있어서 훗날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뽑히고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 중 하나죠. 그런데 2015년에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이 RATG13 바이러스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RATG13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변이시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지 연구하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던 중에 오늘날의 코로나19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생물학 무기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 하다가 태어나선 안 되는 바이러스가 태어나게 돼버렸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연구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연구원에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은 대중교통을 타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됐죠. 병원에 보고된 첫 환자는 3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감기로 치부하여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환자는 코로나19 감염자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코로나19는 우한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원 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그대로 중국 중앙정부에 보고되자 중앙정부는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시작했고 파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것을 금세 파악해버렸는데요. 2019년 6월에는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것이었죠. 이 법안만 잘 통과만 한다면 홍콩을 완전히 중국 땅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우한에서 이런 인위적인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또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 홍콩의 중국화에 완전히 제동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유출 사실을 숨기게 되었고 감염자들을 속속 감금시설에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감금시설에 잡아놓다 보니 우한 지역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펼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철저한 언론 통제를 가하고 우한시를 중심으로 인민해방군의 전차나 장갑차를 직결시켜 이를 강경 진압해버렸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한 폐기물 발전소 반대 시위로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코로나19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코로나19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역의 적기를 놓치게 되었고 높은 전염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기준으로 2억 1900만 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만 455만 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3000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질병이 중국 중앙정부의 미숙한 판단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독주를 막고자 했는데요. 중국은 2001년 이후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GDP를 능가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등극하기도 했으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중국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은 천천히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패권 도전은 강대국들의 전통적인 행동 양식과 닮아가기 시작하며 주변 친미 국가들을 잠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해서 미국을 위협해가기 시작했죠. 특히나 2013년에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고 사실상 시진핑을 견제할 세력이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시진핑은 내부에 도전자가 없는 것을 판단하고 이 눈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대외 및 대내 정책 행보를 보았을 때 미국의 패권을 뺏으려는 야욕이 돋보였죠. 미국도 이것을 가만히 자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꺾으려는 조치를 진행하죠. 하지만 미국이 처음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최근부터 중국을 견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했죠.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대탕트로 인해서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또 다른 맹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세운 것이 바로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자는 생각이었죠.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면 알아서 인민들이 민주운동을 일으킬 것이며 이 민주운동을 발판 삼아서 권위, 독재 국가가 일소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중국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했죠. 실제로 한국이 부유해진 다음에 민주운동이 일어났었던지라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는 별칭을 붙여주면서 미국을 필두로 서방 세계가 중국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중국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전략적인 의도와 경제적 이득이 잘 맞물리면서 가능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천안문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몸집만 키워주었죠. 그렇다 보니 권위주의에다가 독재국가인데 국력은 강한 모습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명백한 전략 실수를 범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반란이나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가난했거나 정부의 폭정이 있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공했던 사례가 엄청나게 적었죠. 즉 미국은 그 나라의 문화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을 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부랴부랴 전력을 재수정해 중국에 강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무너뜨려서 내부에서 불만과 봉기가 일어나게끔 하는 걸로 계획이 수정되었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 외교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자주의 외교가 무엇이냐면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는 외교입니다. 그래서 쿼드를 만들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시선을 옮겨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친미 국가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변에 적국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강한 경제 제재와 주변국들과의 협력 외교를 통해 대내적인 중국 압박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철수라던가 인도와의 관계 협력, 동남아, 동북아, 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전부 다 여기서 기인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내부 사정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이 중국을 민주화하려면 내부의 봉기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 봉기를 위해서는 중국 경제를 몰락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중국과 전쟁을 해버리기에는 둘 다 핵보유국이었고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의 경험 때문에 전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미국은 강력한 경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중국 내부의 사정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시진핑 사상, 시진핑 우상화 작업을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중국 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바로 마오쩌둥이죠. 즉 현재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모조리 시진핑에게 빼앗긴 상황이고 또 그걸 가만히 지켜볼 시진핑이 아니었기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이를 대항하려면 시진핑의 힘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에 시행된 중국 연예계 검열이라던가 문화 검열을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중국 인민들이 불만을 하나둘 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텐센트와 같은 IT 대기업들을 압박시켰고 사교육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양도세 도입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시켰죠. 물론 이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을 견제할 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바람에 이 정책이 효율적인지 제대로 검토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대로 인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죠. 물론 이를 지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수의 인민은 그렇게 환영하진 않았습니다. 진위 계수가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낸 수치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중국의 진위 계수는 0.6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불안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내일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불평등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이 겨우 17만 원에 불과하니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때 항상 혁명이 발생했거든요. 중국 내에는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의 헝다그룹이라는 부동산 기업이 있습니다. 이 헝다그룹은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자금난에 빠져 파산 위기에 처해버렸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사건의 영향이 큽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전략을 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분쟁이 발생하고 무역 전쟁이 발생하며 관세 전쟁이 발생하자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본 중국이 무역에 의존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수 시장을 키우게 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부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해서 각종 개혁안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규제, 사교육 규제, 대기업 압박이었죠. 즉 미국의 낚시에 그대로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헝다 그룹이 각종 규제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상황까지 마련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의 기업이 파산하는 것이고 또 부동산 기업이 파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을 예상이 되고 있죠. 물론 중국이 계획 경제이고 중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쓰면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는 2008년에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헝다그룹은 이자를 갚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른 기업들에 대한 구제 금융에 나서는데요.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고 만 것이죠.